부처님이 준항어질이 이별 자루 나가는 게 왠가 생각 들어온다. 점잖으신 부처님이 대도 들어 나가 있는도 울음을 내가 없지만은 옛일을 생각하니 백명왕은 만고정으로 대양의 여리 있고 항우는 천하 상사로 주미인 어디가 울었으니 나를 갖춘 소장부야 아니 올 수 있겠느냐. 죽고 갈까 다녀갈까 하수로니 울어볼까 치매에 찍으니 울었거나 저를 두고 내가 간다고면 그 행실 그 기운로 나를 제절을 할 것이요. 저를 다녀간다 하면 부모님이 말릴 때에 저 못 보면 내가 살 수 없고 나를 못 보면 저 동당 신이 사시가 도무지라를 저구나 질건으로는 모르고 천양본전을 당도하니 그께여 향단이 요정성수복지가 공성하다다라 도전이 얼른 보고 깜짝 번지라 울려서 도련님 민주 오시니까 오늘은 게 늦었어 우리 아시게 되리요. 전인은 오실 적으다 믿기 여기 성과 무리들 너를 기침하 소리 고치는 줄 알겠더니 원하는 우기를 놀래 시라고 가만 가만 이루시니까 도련님 아무 대답 이거 없이 대문안을 들어서니 그때에요 춘향어모 도련님 빛나고 밤참 음식을 장만하다 춘향어모 반기여 손뼉 치고 일어서며 성허우리 사원에 남도 사회가 이게 아질자질어요. 불과 밤마도 복은 많은 딸이 복을 보아가는 것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으로 들어서니 그때요 춘향이는 조카의 짐상 놓고 도련님 빈다고 양나루의 우를 놓다 도련님을 만개보고 짐상 물리치고 단순 호치를 여우 상군 웃고 일어서며 옥수들 잡고 흐를 말이 오늘은 미늦었어 오늘은 책방에서 무신 소이르시노라 병지질전이 없었으니 당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기상왔소 발석으로 와지르시오 개앉지도 못하시오 도연님 앞에 앉아 약조를 꽉무여서 정신이 혼미한가 입이다가 코를 대고 산긋산긋마저 울며 술래도 아니나니 도련님 뒤로 가 저들에니요 손을 넣어서 꾹꾹 눌러보듯 정신에 답을 아니더니
준하이가 우셔도요 잡았던 손질을 실드르고 들로 몰라지며 내색 섞고 거는 말이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사대부조 춘향나는 주리라 임시풍경을 문지지요 박관좌정이었다가 부모주님 구족을 했고 우인을 시비 두고 장가방매가 되어서 내눈수가 옳다고 아직으로 와졌는지 소일공도는 이지본 늦게군이 변이 없네 목을 안네 얼굴 대네 짭짤한 울질좀 오지 보지가 싫어